5시에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한 4시 40분쯤에 미리 대기 타려고 들어가 있었는데 벌써 나왔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그냥 온 집안을 뛰어다녔죠. 우선 장하다라고 해주셨고 뭔가 부모님이 더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입시를 할 때 그래서 후련한 것처럼 보이셨어요, 부모님들. 3학년 때까지 수시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정시를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인데 그만큼 조급함도 컸고 불안감이 많이 커서 초반에 독서실 다닐 때는 좀 모든 걸 혼자 하려다 보니까 우울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6개 썼고 다 떨어졌습니다. 이건 저는 숙대를 가라는 신의 계시. 저는 근데 성격상 올인하는 성격이 전혀 되지를 못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때 가도 수시를 계속 하지 않았을까. 그냥 그걸 열심히 함으로써 사실 도움이 안 된 건 없으니까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수시를 계속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 팁은 언어와 매체는 무조건 개념을 모두 안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념을 다 익히려고 한 편이고 또 문학은 사실 다 외울 시간이 안 돼서 다 외우는 거는 포기하고 대신 어떤 문학 작품을 만나더라도 등장인물하고 사건 그리고 감정들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전체 글을 그래도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고 비문학은 저도 잘 못했었는데 그냥 읽으면서 열심히 영역 표시를 했던 그래도 문제 푸는데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단어를 매일매일 외우려고 했고 또 전 기출을 많이 혼자서 그래도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양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 기출을 풀 때 시간 안에 풀면 좋긴 하지만 저는 좀 시간이 부족한 편이었어서 일단 그 한 글에 집중해서 그 문제는 꼭 맞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풀었던 것 같고 영어 문제를 연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공부했는데요. 이거는 그냥 개념만 계속 달달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두 개념을 다 외우면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저는 문제보다는 개념을 더 많이 보려고 했던 편이고 그 만점 복습 노트라고 핵심 내용들만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때도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숙대 실기 중에 핸드스프링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보통 제가 운동을 하면은 감이라는 게 잡히는데 핸드스프링은 유독 감이 안 잡혀서 그 감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영철쌤이 영상을 슬로우로 돌려서 분석을 해주신 거를 계속 봤고
또 피드백을 한번 할 때마다 계속 해주시는데 그 피드백만 다음 턴에는 고쳐야지 생각하면서 했습니다. 시스템이나 시설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상을 당했을 때 개개인마다 영철쌤이 플랜 B를 짜주셔서 집에 혼자 수업을 못 듣고 있을 때도 그 불안감을 그나마 덜어줬던 것 같습니다. 우선 공부든 운동이든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응원하겠습니다. 제대가자 화이팅! Thank you.